안녕하세요. 머뭇이 삼촌입니다. 동물 백신 가격 공개하겠습니다. 수입 뱅가드 있죠? 5종 수입 뱅가드. 그게 제일 비싼 거잖아요. 보통 국산 백신은 아주 싸고요. 수입 백신, 뱅가드 5종. 개를 좀 전문적으로 키우는 사람들은 다 가격을 알아요. 근데 일반인들은 가격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. 백신 가격이 얼마냐고 하면 보통 3천 원 이하입니다. 근데 보통 동물병원에서는 35,000원에서 7만 원을 받더라고요. 그러니까 3,000원 이하의 수입 백신, 제일 좋은 뱅가드 수입 백신을 35,000원을 받아요. 근데 시술을 하는데 얼마 걸립니까? 접종하는데. 그러니까 피부 딱 들고 딱 찌르고 딱 누르면, 제가 한번 해볼게요. 51초, 52초죠. 들고, 누르고, 찌르고. 3초 지났어요. 3초. 길게 잡고 30초라고 보고요. 30초 만에 3,000원 이하의 수입 백신이 35,000원을 받아요. 근데 7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저희 회원이 물어봤어요. 아니, 다른 데는 왜 35,000원인데 당신이 7만 원을 받느냐? 그러니까 약이 두 개다 이거예요. 근데 원래 백신이 두 개입니다. 독일 건조되어 있는 거하고요. 물약하고요. 이렇게 섞어서 하는 거잖아요. 원래 두 개입니다. 근데 이 사람은 또 그러죠. 이분이 수입 백신을 사서 갔어요. 두 개를. 그 동물 약품에서. 근데 요즘에는 이제 5종이 있어요. 그러니까 4L 있고 4가 있어요. 예를 들면. 그 L이라는 게 랩스토피라 해요. 근데 요즘에 랩스토피라가 들리는 L이 붙은 거는 이제 수의사들만 그걸 접종을 해요. 구매가 가능하고요. L이 빠진 거는 개인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. 아직까지. 동물약품에서요. 그러니까 이게 L이 붙었다고 두 개다 이거예요. 근데 이게 3천은 3천이 아니에요. L이 붙었건 안 붙었건 가격이 똑같습니다. 두개다 똑같은 뱅가드도 가격이 똑같다고요. 랩스토피라가 하나가 랩스토피라 중에 하나가 빠졌냐 안 빠졌냐거든요. 요게 두 개가 가격이 3천원인데 7만을 받는 게두 개라고. 그리고 자기가 사간 4종이죠. 그러니까 이건 5종이고 4종. 4종은 집어 던져버렸대요. 이런 거못 쓰는 거라고. 아, 실컷 3천 주고 사갔는데 접종해주세요 하니까 이거 못 쓰는 거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, 자기가 똑같은 건데 L만 랩스토피라면 추가된 거 4L을 가지고 접종을 해주고 7만을 받았다 이거예요. 시술하는데 요게 강아지라 치고요. 잡아주잖아요. 그렇게 잡았어요. 지금 3분 딱 되면 시작해 볼게요. 땡기고 놓고 쭉 짰어요. 끝났어요. 2초. 그래서 2초. 2초 걸렸거든요. 2초 걸렸는데 20초가 걸렸다 쳐요. 20초가 걸렸다 치더라도 3,000원짜리가 35,000원, 7만 원을 받는다. 20초 만에. 이게 말이 됩니까? 말이 될 수도 있죠. 근데 이건 말이 될 수가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건 뭐냐면, 이 심상정 의원이 TV에 나와가지고 한 말이에요. 대선 후보 토론 때 나와가지고, 이 소유사들이 마진이 너무 없으니까, 그 마진이 없으니까 동물보험으로 그 마진을 채워줘야 된다 이거예요. 손실 부분을 채워준다 이거예요. 그럼 국민들, 5천만 명 국민들 세금 걷어가지고, 아, 20초도 안 걸려가지고 돈을 3천원짜리로 35,000원이니까 10배 넘게 받고, 7만 원이면 20배가 넘게 버는데, 그게 돈을 작게 번다고, 마진이 없다고 그걸 채워주자 하니까, 국민 세금으로 그 마진을 채워준다고 하니까, 이게 조사가 뭐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. 이해되십니까? 보좌관들이 잘못된 자료를 준 건지, 이뭐 로비가 된 건지, 뭐 어디서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. 근데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다른 정치인들, 다른 대선 후보들은 어때요? 심사위원이 똑 소리 나게 이야기하니까, 아, 그런갑다 라고 생각해요. 조사도 안 해봅니다. 그냥 그런갑다 생각해요. 아, 이거 필요하구나, 이 공약. 애견인들이 천만 명이라는데 이 천만 표가 달려있구나 생각하고, 이재명, 안철수 뭐 전부 다 그냥 그거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. 하,
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. 제대로 하는 게. 이제 하나하나씩 다른 가격도 뭐 수술비나 이런 것도 하나씩 공개해 보겠습니다. 안녕.